안녕하세요. 재미합니다. 이가 또 우리 술란맛이 좋은 호피를 한 점 또 해놨네요. 보여드릴게요. 우리 술란맛은 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호피를 많이 많이 본답니다. 호피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. 이런 호피도 있고 이것도 호피답니다. 여기를 또 발라 툭툭 참게 호피가 한 점 나왔답니다. 아이고, 시체 갖고 보여드려야 되겠네. 오, 색깔 좋네. 영 멋있구만. 아주 잘생겼어. 멋있게. 예. 어, 진짜 멋있네. 잘생겼다. 갖고 와, 찍어. 호피가 그냥 울퉁불퉁하니 진짜 멋있게 나왔네요. 골고루 다 이쁘고 좋네. 아이고, 진짜 멋있는 호피네요. 잘생겼죠? 하도 멋있게 생겼어.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 호피는 색깔도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조그마하니 아주 귀엽죠. 진짜 깜찍하니 이쁘네요. 술란맛이 좋은 명석을 또 이렇게 한 점 더 해왔네요. 아주 멋있는 명석이네요. 멋있게 잘 나왔죠? 그림이 너무 아름답네요.
진짜 문이 죽여준다. 기가 막히게 나왔구만. 이게 아주 기가 막히구만 진짜. 너무 아름답다 진짜. 이 호피도 색상이 너무 아름답죠. 이 호피도 조그마하니 귀엽게 생겼네요. 점도 이쁘게 나왔죠. 다 우리 슬라맛이 탐색을 했답니다. 호피는 조그마한 먹침 호피네요. 다 물때가 묻었고 호피가 아닌 것 같이 보이죠. 그래도 또 모여보면 다 이쁘게 멋있는 호피로 또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. 물때 많이 묻은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물때가 너무 귀엽고 호피가 아닌 것 같으죠. 파도 들어갔고 씹도 못 오겠네요. 그냥 구기는 하세요. 또 우리 술람맛이 좋은 호피를 이렇게 또 해놨네요. 제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왔죠. 진짜 좋네요. 우리 슬람맛이 또 한 점 했대요. 이거 호피를 보고 거북이 같이 생겼다는데 조금 닮기는 닮았죠. 이렇게 딱 들어야지. 네가 거북이냐? 쬐까 닮았다. 이렇게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계피도 잘 나왔네요. 이쁘게.